네. 여기 노래 하나 들어봐요. 네. 뭘 들까요? 뭐 우리 누구를 들을까? 그 사회 참미 불른 여자 그거 하나 듣고 끝내. 윤심다. 이미배. 이미배. 사회 참미. 알겠죠? 네. 대단하죠? 네. 이 여자 이름이 이미배야. 제일 빨리 가는 배입니다. 이미배 타고. 이미 배에서 내려야 돼. 이미 배. 아주 그 가을 되면은 이 사람이 생각이 나. 네. 상당히 낭만적이죠? 네. 그리고 이 모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하나 쓴 거하고 안 쓴 게 좀 틀리네. 네. 그죠? 네. 모자를 탁 쓰니까 가을 느낌이 나와. 네. 겨울 같은 느낌. 쓸쓸한 느낌이 딱 보이죠? 네. 이 방영을 할 때 이 방송사에서 무대 설정을 멋있게 촬영했어요. 보니까 촬영을 멋있겠죠? 네. 이 노래를 한번 딱 들으면 인생에 우리가 얼마나 무상한 거를 갖다가 이렇게 고통스러워 할 필요가 없다. 네. 이 죽은 여자가 이름이 뭐죠? 윤심덕. 윤심덕입니다. 네. 최초의 우리나라에서 자기 아버지가 결혼하라 하지 않는 사람하고 연애한 여자야. 일본 유학생하고 연애했죠? 연애하다가 현해탄에서 자살했어. 그래서 현해탄에서 일본서 오는 배를 타고 이쪽에 결혼할 남자가 정해졌으니 며칠 날까지 와라. 아버지가 명령이 떨어졌죠? 네. 그리고 일본의 과외, 저 학교 기숙사비를 딱 스톱시켜버려. 돈을 전부 스톱시키고 키우고 가라. 더 이상 송금을 안 해줘요. 맞아, 맞아. 그리고 부잣집 딸이야. 그 만세꾼의 딸이라고. 그런데 아버지한테 저항하는 거야. 알겠죠? 네. 최초로 아버지 말을 우리나라에서 어기고 결혼을 안 한 여자야. 그래가지고 그냥 그 아버지의 편지를 연락을 받고 희곡선은 탔는데 오다가 배 안에서 자살하죠? 네. 왜? 일본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아버지 말을 듣고 죽는 것이 더 나은 거예요. 일본에서 그 사람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거는 그 당시에는 안 받아들여져. 연애는 했는데 결혼은 부모 말을 거역할 수 없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부모님의 말이 절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연애는 했는데 결혼은 절대 할 수가 없어. 아버지 엄마가 안 된다 하니 와야지. 그죠? 네. 그러니까 누구 집 아들하고 혼사가 있으니 며칠 날 결혼식 준비가 돼 있으니 와라 이러고 오는 중이야. 윤심덕이. 그래 오다가 배 안에서 자살로 끝나고 이 윤심덕이에 대해서 노래를 만든 거죠? 네. 사의 찬미. 실제 가사가 굉장히 철학적이야. 인간들이 살아가는 건 저 칼리라를 위해서 춤추는 자들이야. 그러나 정치인들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네. 교도소 담장 위에서 춤춘다는 거예요. 보면 알죠? 네. 지금 뭐 야당 대표 보면 뭐 그렇잖아. 왔다리 갔다리. 네. 교도소 담장 위에서 정치인들은 춤추다가 잘못하면 이쪽으로 떨어지면 감옥이고 이쪽으로 떨어지면 괜찮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은 참 풍파가 많아. 그죠? 네. 뭐 언제 자기보다 힘센 사람이 잡아들지. 그죠? 네. 그렇게 살벌 세상을 이 여자의 음악에 나와. 우리는 칼림에서 춤추는 자. 내가 어제 얘기했죠. 출하가는 비행기 안에서 네. 춤추고 있다고. 네. 거기서 뒷속을 치면 어떻고 안 치면 어때. 비행기는 시간이 되면 땅바닥에 추락하고 우리는 화장터로 가요. 화장하잖아. 네. 그래서 우리 몸은 사정없이 3000도 고열에 타버려요. 타서 재를 갖다 놓고 자식들이 뭘 하겠어.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마지막이라는 건 끔찍한 상상할 수 없는 세계야. 그래서 우리는 백궁이 희망이죠. 네. 백궁 천국 갈 이미 그걸 눈으로 확인이 돼. 네. 확인하죠? 네.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최고 부자도 부럽지 않죠? 네. 그러나 여러분들은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으니까 부자가 안 되고 싶어도 돼야 되죠? 네. 그래 안 그래? 네.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백공도 예정되어 있고 부자도 예정되어 있고 사회 찬미를 보고 쓸쓸한 걸 느끼지만 저걸 보면 또 인생을 더 보람되게 살아야 되겠다. 네. 이것도 느끼지는 거야 저게. 네. 저 노래는 반전 효과가 있어요. 네. 저걸 생각하면 지금까지의 고통스러운 건 잊어버려. 알겠죠? 네. 이 미래는 희망뿐이야. 네. 이렇게 생각하는 뜻도 있어 저기에. 네. 알겠죠? 네. 자 우리 한 주를 더 강력하게 우리가 희망차게 밀고 나가야 됩니다. 네.